행복하니? 이러면서 물어보고 싶어요. 만약에 안 행복하면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. 네, 안녕하세요. 유겸이라고 합니다. 네, 저 오늘 이렇게 마리끌레를 해왔는데 팝 퀴즈 시작해 볼게요. 오! AOMG 멤버 중 요즘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람은? 가장 최근에 일단 본 사람이 어제 이제 재범이 형이랑 영신이 펀치넬로를 만났는데 왜 만났는지는 사실 비밀이에요. 그리고 내일도 그레이 형을 만날 건데 그것도 비밀이에요. 지금의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은 딱 떠오른 게 저희 팬분들이랑 우리 가족. 아가트분들 너무 제가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많이 제가 만든 음악들 많이 들어주시고 제 어떤 모습이든 보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음악을 듣고. 요즘 마음에 드는 내 모습은 바로 머리 깐 모습입니다. 제가 갓세븐 활동할 때 이렇게 이마를 훤히 드러낸 적이 거의 아예 없어서 데뷔 진짜 초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까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. 요즘 꽂힌 음악은 헐의 Come Through라는 노래인데 크리스 브라운이 피처링이고 그 노래 요즘에 즐겨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다. 후기.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. 가사를 잘 몰라서. 요즘 나를 웃게 만드는 건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빵송국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빵송국에 무조건 나오는 장면이라는 게 있어요. 영화나 드라마에 무조건 나오는 장면. 말 그대로, 네, 그거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은, 역시나 저희 팬분들. 너무 못본지 오래돼서 진짜 얼른 보고 싶어요. 오늘 촬영이 끝난 후 나의 일정은 달겸이라고 제 강아지가 있는데요. 제 강아지 산책시키려고, 네, 매일 스케줄 끝나면 산책을 시키거든요.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 오는 거를 막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어쩜 이렇게 소리가 크지? 최근 발견한 맛집은 제 친형이 뭐 스테이크를 이제 뭐 음식점을 이렇게 하는데 제 입맛이랑 굉장히 잘 맞아요. 스케줄 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먹고 가거나 끝나면 바로 거기 가서 먹던가 막 이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. 요즘 같은 날이면 꼭 하게 되는 것은? 봄에서 여름이 오고 있는데 달겸이 산책시키면서 걷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걸을 때 이렇게 주변 풍경도 바라보고 아직도 어리지만 좀더 어렸을 때는 아예 그런 걸못 느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. 행복하니? 이러면서 물어보고 싶어요. 만약에 안 행복하면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. 네, 지금까지 유겸이었고요. 마리끌레르 7월호에 제 화보 나오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지금 이렇게 팝 퀴즈를 잘 끝내봤고,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풀렸으면 합니다. 안녕.